어머니 하면은 높은 산이 떠오릅니다.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는 높은 산을 오르고 싶어 하세요. 산에 가시면 행복해 하세요. 발자국 소리도 나고, 지팡이 이렇게 짖는 소리도 나고, 약간 자연의 소리가 들리죠. 3년에서 4, 5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깨도 항상 아프다 하시고, 허리도 아프다 하시고 하시거든요. 허리를 좀 펴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허리를 좀 펴고, 좀 걸으실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떴다 내 고향 닥터, 경북 경주에서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인공 어머님, 아버님 댁을 찾았습니다. 가을 볕이 좋은 요즘 두 분의 손길이 바빠졌는데요. 수확한 곡식이며 주온 도토리까지 잘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산에 가서 산에 살살 기 댕기면 주워놓는다고. 근데 허리 그렇게 굽으셔가지고 산에 가서 이런 거 주워오세요? 몸각으로 하지. 산에 가면. 난 산에 가면. 멧돼지도 나오고. 산에 가면. 그래서 이제 대고 이래가 몸각으로. 아이고. 산에 가 멧돼지 만 대가 죽으면 어디 어느 골짜기 죽었는데 모른다고. 저런 아버님의 만류에도 매일 산에 오른다는 어머님. 오늘은 좀 쉬실까요? 아니죠. 오늘도 예외는 없습니다. 산에 좋아하는 나발 준비하시는 거 같아요. 좋을 게 뭐 별로 있겠나. 멧돼지 다 좋아먹고. 뭐 싫어하는 편이죠. 넘어지고 이러하니까네 좀 모각을 하고 그러는 편이죠. 그래 모각을 해도 가는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네 또 뭐 싫어도 주고 또 싫어 가고 그렇게 하죠. 쉽게 꺾일 고집이 아니기에 아버님은 묵묵히 앞장설 뿐입니다. 네, 사이좋게 마을길을 돌고 돌아 점점 더 깊은 산으로 향하는 두 분. 지난 60년을 함께 걸어온 길입니다. 도착이 이래 틀어진대, 이래 못인데. 그가 가놓고 좋아가지고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오지 뭐. 같이 안 여기 가시는 이제 태어다 주고 나는 이제 논에 일을 하거든요. 논에. 나는 내일이 여기 논에 할 일이 있고 하면은 저 산에 가가지고 내 띠도 오고. 홀로 산에 오르는 어머님. 굽은 허리로 불편한 기색 없이 험한 산길을 누비시는데요. 그 걸음을 쫓아가기가 제법 힘이 듭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살살 내가 짝대기 짓고 나물 하나 두고 할아버지가 쟁기를 뭐라 크니 여기 어느 골짜기에 다가 죽었던도 귀신도 못 찾는다 크니 그래 개임지대 뭐라 클 때가 있다. 그래도 나는 막 산에 댕기 살살 좋았다 크니 네, 가을 산에서 어머님이 가장 반가워하는 건 바로 이 작은 도토리입니다. 여기에도 어머님만의 추억이 담겨 있는데요. 밥은 경계관 뼈에 하고 그 꽃밤을 이 산마가 올라와가지고 한 바가지씩 앉히고 그래 꽃밤 자다가 내 실과 그래 묵고 그립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어머님은 뿌얀 쌀밥 대신 도토리 묵을 밥상에 올려야 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일같이 도토리를 줍기 위해 산에 올랐다는 어머님. 산은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는 어머님의 벗이자 놀이터였던 거죠. 계속 산속을 네, 헤매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자리에 주저앉으십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즘엔 세월 따라 어느새 이 굽은 허리가 말썽입니다. 꼬부라 산에 이래 산에 댕겨도 저 골짜기 앞만 가도 하나도 무섭다. 무섭은 모노지. 내 몸 하나 부지런하면 산이 내어주는 선물로 자식들을 키울 수 있다는 기쁨으로 버텨온 그 세월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저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이 할머니는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산에가가 남해가와가 이 간포 아시는가 몰라. 간포 그 이거 그가 돈 300원 받았는가 300, 200원 받았는가 300원 그래 받다가 탈취 한 말에 100원 주고 사가 오고 200원 학비 그건 이제 좀 보태가 쉬고. 대단하십니다. 지난 세월 어머님은 산에서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21살 고운 나이에 시집와 한 가정의 아내로 그리고 엄마로 살아온 시간.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고단한 산골 안악의 삶에 이제는 굽은 허리만이 남았습니다. 어깨도 아프신 모양이에요? 네, 근데 최근엔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까지.